박준영 내 네, 유일한 선수도 그렇고요. 아, 오 네, 지금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자, 완벽합니다. 네 제리가 1대1 찬스 갑니다. 제리가 저, 아네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 지금은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정준하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정준하 선수가 볼을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정준하 선수의 위치를 좀 의식을 하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도 태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준하 선수가 어떤 공격의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옵사이드를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정준하 선수의 위치를 아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골로 선언이 됩니다. 네 이게 아마도 이태원 주심의 입장에서는 일단 오프사이드가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준하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라면 사실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준하에게 향하는 볼을 커팅하기 위해서 태클을 하다가 이 자책골로 지금 실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정준하 선수까지 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동환 선수가 정준하 선수에게 향하는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프사이드 태클을 하다가 네. 이게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준하 선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긴 했을 텐데. 그렇죠.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은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판단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패스 미스도 굉장히 뼈가 아팠고요.